양띠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이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혹은 10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많이 많이 덥다 해. 동자들이 많이 덥대요. 뭐 얼마나 덥겠어, 지네. 바깥에를 이러고 정말 물을 열으면 이 소리가 나와요. 자, 오늘은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9월 달에 대박이 날수 있을까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뭐라고 하늘에다 뭐 빌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긴 하지만, 올해 생일달이 지나면 들어오거든요. 각자 생일이 다 이렇게 있을 건데, 좋은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겠죠. 기묘생 25살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정묘생 37, 토끼띠가 돼지띠하고 이렇게 궁합이 좀 맞나 봐요. 맞네? 토끼띠, 양띠. 이게 세 띠가 합의가 맞으니까 이게 꼭 부부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부부는 아닌데 친구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데될것 같아요. 자, 돼지띠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지만 올해부터 금전이 좀 꼬일 것이다. 그래서 조상의 재를 지내던 이 돼지띠들도 좀 많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그냥 촌에도 열심히 빌어서 근근하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꼭 비셔야 될것 같아요. 다 저기 혹시라도 남자분들, 장가 안 가신 분들, 연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을 잘 기대하셔서 어떤 모임이 있거들랑은 마구마구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토끼띠인데, 토끼띠는 좀 범띠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용띠하고 그다음에 말띠가 되겠습니다. 토끼띠들하고 맞는 거는 갑인생 50살, 그다음에 무오생 46살, 그다음에 경진생 24살이 되겠는데, 요 어린 친구들은 제가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합의가 맞으니까 혹시 동생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뭐 아들 딸이나 이렇게 된다면 합의가 잘 맞는다는 거. 그리고 9월 달에 무슨 일을 도모를 해도 요 친구들하고 하면은 잘 된다는 거. 그런 뜻에서 제가 나이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대박이 나는 건 아닙니다. 대박 날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붕어빵 밀가루잖아. 붕어빵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장난감 팔고 있어. 그럼 돼안 돼? 안 되지. 먹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박 나는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들은 건강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 아, 이말안 나와야 되는데 꼭 나오네. 근데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분들은 이번 삼재에는 건강으로 치는 삼재가 오기 때문에, 왜냐면 60이 넘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 짜증나고 많이 불편하고 좀 이렇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병원하고 친해져가지고 병원 다녀야지 뭐.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맨날 짜증이야, 짜증. 아시죠? 그 다음에 양띠가 되겠습니다. 양띠는 제가 이제 여기 뽑질 않았는데, 양띠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이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혹은 10대. 이렇게 다 양띠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못 외워서 못하는데, 요 양띠들은요, 9월 달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 같아. 소식이라면 내가 시험을 본다, 아니면 뭐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게 전화가 온다, 뭐가 온다, 이래서 기쁜 소식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양띠들이 9월 달에 대박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보다 40대, 30대, 20대, 10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나이대로 다 틀리잖아요. 10대는 시험을 잘 쳐야 되고, 20대는 취업이 잘 돼야 되고, 30대는 결혼을 잘해야 되고, 40대는 이제 허튼 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핀다든지.
이건 농담이고 바람 말고 안 옮겨야 되는데 직장을 옮긴다든가 요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자, 9월 달에 대박 나는 띠들 김효생, 정묘생, 그 다음에 갑인생, 경진생, 무호생까지 예, 이렇게 있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응? 양띠. 양띠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움직이시고요. 어디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또 모임이 있으면 수시로 들어. 왜냐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의 나쁜 운은 다 이렇게 부러지고 내년에 올해 좋을 수도 있고 내년에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나쁠 수도 있고 내년부터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뱀이 다른 거를 잡아먹기는 하긴 하는데 토끼띠 요 친구분들은 약어서 잘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삼재라고 해더라도 나쁜 삼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운이 들어와서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 투어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9월달 운세, 좋은 운세, 나이별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나이가 아니고 작은 나이라고. 그래서 이런 40대 밑으로 들어오는 나이들은요. 9월달에 뭔가 해낼 것 같고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집게 이시안이었습니다. 2시 데이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